좀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놀라셨죠?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영국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를 점령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이 좋은 그 젊은이들, 청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은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총장도 되고 뭐 교수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까지 그런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또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95%에서 90% 정도의 사람들이 불신자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발돼서 그 공부를 할수 없던 이유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이 돼서, 즉,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막상 그 축복,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서 오히려 불신자가 됐던 것입니다. 아마 저는 생각이 혹시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보내서 그러지 않았는가, 혹시 미국이나 뭐 한국 같은 데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영국, 그리고 유럽은 그때 당시에 이미 교회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어떤 합리주의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런 게 득세해서 무신론이 그 득세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유학 갔던 사람들은 그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병고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둥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잘 아시는 병이긴 한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문둥병은 그 피부병이죠. 그래서 뭐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나가서 손가락이나 또는 발가락이 잘려 나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은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 만졌던 어떤 물건을 만지면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그 극심한 어떤 슬픔이나 애통을 표현하는 그 유대인들의 방법입니다. 특히 죽은 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즉, 그 문둥병자들은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극심한 자기 비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쳤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지금 병이 걸린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이 사람은 병이 있는 동안에는 그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죠. 그 한국에서도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격리돼서 소록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나 이런 게 발달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는 살수 없었고, 마을 밖에 떨어진 한 군데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인데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냥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몸에 있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몸에 있는 병들은 예를 들면 뭐 눈이 멀었다든가 아니면 귀가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 뭐 극심하게 중풍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가족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고 친구들하고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뭐냐면은 그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떠나서 혼자 아니면 문둥병자들끼리만 살아만 했습니다. 친교가 없습니다.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유대교에서 중요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셔서 받은 병이다. 즉 육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 병이 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1959년에 만들어진 그 찰튼 헤스턴 주연의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그 영화가 저희 집에 DVD가 있어가지고 그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저희 그 둘째 딸이 아주 까르르 이렇게 아주 웃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은 배너가 어디 그 노예로 그 팔려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누명을 쓰고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다. 찾았는데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들이 사는 곳에서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데 마을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동네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눈먼 거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주면서 아니 동네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배너의 엄마와 그 누이 동생 문둥병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을 던지면서 문둥병자는 꺼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눈먼 거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동냥을 하면서 그냥 그 물어보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문둥병냥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대로 엎읍니다. 동전을 버립니다. 눈먼 거지라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거지, 눈먼 거지도 문둥병자에게 그 문둥병자가 주는 어떤 그 동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 같이 정말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주는 교훈은 믿음으로 은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여기서 메스터라든가 로드 그런 의미로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병을,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소리 높여서 구합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죽은 자 같이 그 소외받고 살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처지를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유는 어떤 문둥병 같이 피부병이 있었을 때그 병이 있다 없다. 그것을 그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 당신은 지금 피부병이 있으니까 그 성전, 아니 그 마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자, 보십시오. 근데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보이면서 그 깨끗하다는 걸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살 수가 있는 것인데요. 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병자, 좀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죽은 자 같이 대우를 받았던 병자.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냥 가라라는 겁니다.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같은 데서는 문둥병자를 보시고 직접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만져주거나 아니면 뭐그네 병이 나았다 아니면 네 죄를 속함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So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2000년 전에 당시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문둥병자네 돌을 던집니다. 돌 맞아 죽는 상황이 생길 수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그냥 가라라고 했을 때 아니 왜안 고쳐주시 하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못 가요라고 거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직 못 고쳐주셨으니까 혹시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하고 하면서 한번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사람 가면 분명히 돌 맞아 죽을 텐데 왜 그냥 가시라고 하시지? 라고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순종해야지만이 우리는 병고침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저희에게 모험심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또는 방향으로 그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많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형용사, 어떤 표현을 가지고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인간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틀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의 상태, 과거도 아시고 물론 미래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지금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시면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은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 그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대로.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병고침,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두 번째, 그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알수 있는 것은 축복받은 자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계속 갔습니다. 그한 명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때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나라로 갈립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은 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도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은 그 다른 나라로 그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그 지방으로 이주를 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 동네로 와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16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즉,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조라는 것입니다.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홉 명의 이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죽은 자 같이 살았던, 희망 없이 불쌍하게 살았던 그 삶을 잊어버리고서, 즉,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깨끗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갈까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살면서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달 뒤면은 저희가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같은 때 가족이나 이웃에게 저희가 선물을 합니다. 뭐 생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늘 1년마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부터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나이 사람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가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가게까지 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선물을 픽업을 해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삽니다. 그리고 감사 카드를 쓰고요. 이러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들여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단순히 뭐 20불짜리 선물이 되든 200불짜리 선물이 되든 그 물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도 생각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10월 초쯤에 저희가 허리케인 매튜가 와가지고 폭풍우가 불고 결국은 저희 교회가 그 전기가 나가고 좀 지나니까 물까지 끊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한 이틀 정도 됐었는데 그 밤동안 껌껌한 데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온 데서 촛불 하나로 그리고 플래시라이트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와서 아뭐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 전기 그리고 물의 소중함을 정말 알겠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는 주세요. Please.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감사할 때 있을 때도 그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Thank you. 꼭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어떤 그 알게 그리고 버릇이나 습관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압니다. 만일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는지, 어떤 사람 취급을 받는지를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비난받고 책망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병 고침을 안 받고 그 상태에서 갑니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중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손을 보니까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 동료의 얼굴을 보면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싸안으면서 막 그냥 뛰었겠죠. 사회적으로 죽은 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반응은 아마 서로 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빨리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내가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그 인정을 받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가족에게 먼저 가가지고 가족에게 이 기쁨을 알려야 되겠어. 한 사람만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죽은 자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은 고쳐주신 그분한테 돌아가서 감사를 해야 돼. 아마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아홉 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가족에게 아니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꼭 뭐고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면은 어떤 검사의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 동물을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몇 시간에 그렇게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갔다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뭐 기뻐서 못다는 얘기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것이 뭐 2, 3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나가시다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 한 군데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고을로 마을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못 만나면은 내일은 어디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인터넷에 내일 사역을 어디서 합니다 이거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나서 감사를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바로 전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모습을 전했나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그 아홉 명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한다든가 고자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 혼자만 왔어요 그러면서 뭐 자랑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런 일 있고 나서 아 먼저 같이 가서 감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가버렸어요라고 이렇게 뭐 자기 혼자만 잘난 것처럼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모습으로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응답을 받고 큰 소리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그럴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질문하는 것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어법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모든 중풍병자가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그 기적을 행하고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고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 육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에 축복에만 만족을 하고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까지 이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은혜나 축복에만 만족하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더큰 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있는데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홉 명은 그 육체적인 어떤 축복, 병고침만에 만족해서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있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핍박받을 때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다든가 그걸 통해서 육체적인 것에만 만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감사는 적지가 않은가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 두 명을 부르신 다음에 바구니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한 바구니에는 기도,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걸 이제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고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담겨 있는 바구니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바구니에는 겨우 3개의 감사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구니에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더 많습니까? 감사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에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감사는 영원한 유익을 줍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유익을 주는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 병고침,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즉, 축복,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병, 그리고 그것을 고침받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축복, 선물만 받는 것에 그 만족을 하고 귀한 그 선물을 주신, 축복을 주신 분에게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늘 무엇이 감사한 건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이유, 제목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한 사람의 합당한 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제 추수 감사절이 되는데요. 우리는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축복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받은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아버지 간구하는 데만 기도하는 데만 아버지 저희가 익숙지 않사옵나이까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주님께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